꼭이두 점을 잡지 않아도 여기 막는 게 선수가 되고 이런 데 밀고 이수가 사실상 100% 선수인데 이렇게만 둬도 그냥 바로 살아버리거든요. 흙이 이 자리를 나가고 만약에 씌워도 이것도 약간 비슷해요. 여기 한집 내고 이곳 있는 거 선수면은 또 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지선 선수의 이수는 흙이 계속해서 잡으러 오려면은 여기 두고 마지막 이곳이나 하나, 여기를 둬야 둘, 된다. 그러고 내가 먼저 이제 이쪽 방면을 둘 수가 다섯, 있기 때문에 여섯, 뭔가 좀 있지 일곱. 않을까. 아, 건드립니다. 이제 못 참은 거죠. 네. 지금 한승주 선수가 시간이 너무 좀 신지선 선수에 비해 너무 없어서 그게 좀 문제지, 바둑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신지선 선수를 상대로 좋다케 좋다케 두면서 네. 이런 바둑은 백도 한수 삐끗하면은 뭐 대마가 휘청거릴 수가 있거든요. 백도 계속 잘 둬야 되는 바둑이기 때문에 이런 작전은 좋아 보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이거는 약간 뭐 거의 승부를 보는 거에 가까운 수가 등장을 해버렸는데요. 가까운 게 아니라 승부를 본 거죠. 네. 여길 막던 여길 막던 둬서 백도 뭐 여기를 계속 이렇게 두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 돌이 좀 돌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교환을 안 해놓고 이 중앙 쪽을 공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글쎄요 이렇게 둬서 살아버리면은 허무하죠. 여기 넣는 것도 선수 못하고 사는 데 있어서 이런 데도 혹시 빵 따내면 할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거든요. 조금 무리한 공격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 마지막 수를 젖혔어요, 일산에. 너무 놀랬는데요. 네. 여기를 막으면은 먹여쳐서 이런 부분에 따낼 때 최대한대로 중앙을 두텁게 지금 막겠다. 이런 데를 이제 넘어가면은 너무 두터워졌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잡으러 가고 백이 중앙을 살자라고 하면 막아서 두면은 군도가 좀 애매하다. 이게 지금 흑의 생각인데 그래프가 압도적으로 지금 백 쪽으로 간 이유가 여기서 이걸 늘어버리면은 흑이 대책이 없다고 봐요. 밑에 이 백, 아, 근데 아. 한성주 선수가 거의 뭐 느끼면은 패착에 가까운 수가 등장을 네. 한것 같아요. 지금 무조건 중앙을 막고 봤어야 되거든요. 여기를 막고 백도 손 빼기가 약간 애매했어요. 손을 빼고 뭐 중앙을 두면은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 부분 들어가면은 궁도가 네, 그러네요. 뭐 바로 걸려드는 네. 궁도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쪽을 막으면은 있는 수 정도가 이제 백의 정수였습니다. 이렇게 둬놓고 지금 잡으러 갔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유는 지금 초읽기 상황에서 여기 둔 이유는 제가 설명이 가능해요. 뭐냐면 중앙 쪽을 지금 흙이 예를 들어 이런 수순들을 통해서 여길 두고 잡으러 갔을 때 백이 수익기적으로 딱 한눈에 보이는 게 마지막 하나, 이거예요. 셋, 넷, 아, 다섯, 돌려치는 여섯, 수가 있군요. 일곱. 여기 끊어가는 거. 이 끊어가는 약점이 한승주 선수 신경 쓰이니까 네. 집으로는 엄청 손해인데 여길 두고 굳이 이걸 먹여쳐서 단수를 치고 있으면 끊기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수익기로 뒀는데 아 타이밍이 너무 안 네. 좋았어요 지금. 집으로 이게 몇 첩짜리일까요 여기가. 이게 나중에 따내면은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뭐 계산 흑 입장에선 계산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 아픔이 크거든요. 게다가 흙이 중앙 쪽이 아주 또 튼튼하지는 못해서요. 그렇죠. 문제가 지금 두텁지가 않다라는 네.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씌워서 잡으러 갈때 백이 그냥 들여다보고 쭉쭉 밀고 연결해버리면은 이돌 전체를 잡지 못하면은 많이 지거든요. 여기 잡는 것 정도로는 하변의 피해를 이겨낼 수가 없고요. 아, 붙여서 타이트하게 틀어 막는 게 가능할까요? 일단 뭐 여기로 있는 거는 연결이 너무 쉽고요. 이곳으로 두는 것도 백이 살아가는 거 여기까지 흙이 끊을 수는 없고요. 옆으로 늘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옆으로 늘어나야 둘때 끊었을 때 끊는 것 때문에 여기를 나와서 둘때이 부분을 끊으면은 이거는 잡긴 잡아요 지금. 잡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 또 수익기에 접어들겠고요. 백 입장에서는 제가
이거를 잡아도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은 네. 이 부분의 피해가 너무 커서 또 이런 부분을 잡아도 이런 끝내기도 100의 선수로 할 수가 있고 한 30집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최소한 20몇 집 무조건 넘거든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한 칸 뛰는 수로. 집으로는 저수가 이제 득일 리가 없는데 네. 신재서 선수는 어차피 이 돌이 지금 잡힌 상황에서 여기만 뭐 안정적으로 확실히 살아있으면은 유리하다 생각해서 이 수를 두고 있고 다음번에 밀던지 날일자로 사실상 연결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괜찮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네. 생각보다 또 차이가 좀 나는 바둑이 됐고 뭐 대마 잡고 바둑 친다 가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지금 한 칸 뛴 수가 네. 좋은 수인가요? 엄청 좋은 수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냥 백이 유리하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수로 앞으로 둬야 될까 좀 백 입장에서 딱 그냥 눈에 보이는 수가 없었는데 네. 이 수가 만약에 신진서 선수가 여기까지 보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이 수를 두고 늘고 여길 붙이는 수를 더 버리면은 그냥 이 바둑은 이제 역전은 없습니다. 이 수를 보는 순간에는 특히 여기서 더 뚫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더 뚫고 나올 수가 없어서 뭐 어떻게 둬야 돼요? 그냥 심지어는 지금 백이 먼저 두면은 잡네요 지금. 이걸 지금 선수로 지금 다 막을 수 선수로 이렇게 막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 수를 만약에 봐버리면은 그냥 끝이에요 지금. 그 수를 못 보고 예를 들어 뭐 여기 두고 연결하고 흑이 자변 쪽 키우고 하면은 이제 집 차이는 좀 많이 줄어들긴 합니다. 그렇겠네요. 일단 네. 뭐 선우수 차이가 생기니까요. 네, 다섯, 여섯, 일곱. 봤네요. 젖혔어요. 네, 봤어요. 저기 뭐 번개같이 젖히는 거 보면은.